네,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전철역에 보시면 부역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A역이라고 한 뒤에 무슨 무슨 은행역 이렇게도 하는데 이 부역명을 사들이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 부역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여의도역 뒤에 신한투자증권역 이렇게 붙는 건데요. 예.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에는 5호선 여의도역에 대한 부역명을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초로 좀 낙찰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9호선을 추가로 또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의 부역명을 신한투자증권이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여의도역 하면은 아무래도 여의도 주변에 증권가들이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징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 자, 증권사 말고도 뭐 은행들이랑 카드사들도 사고 있다고요? 네, 대형 금융지주들이 밀집한 을지로 입구역이 좀 대표적입니다. 이 을지로 입구역은 그동안 은행들이나 좀 금융지주들이 계속해서 좀 경쟁적으로 낙찰을 받아간 또 전례가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은행이 을지로 입구역에 부역명을 사용을 해왔는데 네. 2022년에는 하나은행이 또 낙찰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하나은행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기업은행역이었다가 하나은행역으로 바뀌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부역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명동역의 우리금융타운이라는 역명을 병기하고 있고 KB금융그룹도 2020년부터 색강역 부역명으로 KB금융타운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1호선 종각역은 SC제일은행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KDB산업은행역이고요. 카드사 중에서는 지하철 2호, 5호선 을지로 4가역이 BC카드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하철 2, 3호선 을지로 3가역은 신한카드역을 부역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역들이 부역명을 지금 증권사나 은행, 카드사에게 지금 이렇게 넘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행과 카드사들, 증권사들 대부분이 어떤 제조업체나 그런 역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런 부역명 가격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낙찰가는 그 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역사의 네. 위치나 유동 인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수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을지로 3가역의 부역명을 8억 7,4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하나은행역은 을지로 입구역에 8억 원을, 우리은행은 명동역에 6억 5,466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금액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는 여기도 비밀 유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이게 여의도역에 유동 인구가 워낙 많고 이 증권사들이 여의도에만 한 14개 정도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좀 고려했을 때 앞서 은행들과 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출 금액이 상당하지만 금융권은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재고 좀 이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부역명 활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 유동 인구가 수천만에 달하는 데다 또 서울시내 노른자 땅에 대부분 그 회사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역에 딱 회사명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이런 홍보 효과가 좀 제대로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무슨 광고판이나 이런 현수막 뭐 이런 것보다는 광고 홍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역명을 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역명을 낙찰받은 보통 어느 정도나 계약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업은행이 을지로 입구역을 부역명을 했을 때는 6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이게 3년이 기본 그 이용 기간이고 한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연장에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하나은행으로 넘기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부역명을 활용하고 있는 그 금융사들도 연장에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역명의 금액은 3년 계약 끝나고 연장할 땐 또 내야 되나요? 연장할 때 또 내야 합니다. 아, 네. 네. 이거 짭짤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역명과 관련된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